그때 세존이 불운하와 및 모든 회중어 누가 다한 무학인 모든 이르사대. 지금 불운하를 위시해서 모든 아라한들을 지금 상대로 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열애가 오늘날에 널리 이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열애는 서가열애죠. 서가열애께서 이 모인 대중을 널리 위하여 승허 가운데 찬 승허성을 태여서 너 회중의 정성 성문과 및 일체 이공을 얻지 못한 사람과 상승에 회향하는 아라한 등으로 하여금 다 일승 경멸장지인 참 아뢰냐 정수행처를 다 얻게 한다. 승허 가운데 진 승허생이라고 하는 것은 청유식론에 네 가지가 나오죠. 승허가 네 가지가 있어요. 승허. 유가론이나 청유식론에 나옵니다. 이게 청유식론에 나와요. 승우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와요. 사종 승우, 세간 승우가 있고 또는 도리 승우가 있고 도리승. 그 다음에 진득승. 마지막이 제일 마지막은 승우승우라. 그러면 세간승우라고 하는 것은 온척계를 가리킵니다. 온척계. 지금 이걸 밝힌다는 말이죠. 성이란 말은 가장 훌륭한 의미, 훌륭한 그런 이치를 성자는 수승하다,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보통보다는 뛰어난 것, 가장 훌륭한 그런 진리, 훌륭한 그 이치를 성이라고 하는데 성을 네 가지 성으로 집약을 해서 유식론이나 청유식론에 또는 유가론에 말을 했는데 세간승이라는 것은 세간법 가운데는 가장 오음 십이처 18계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모든 걸 집약하면 오음 육입 십이처 18계라요. 온이란 말은 오온이요. 처는 십이처고 온처계고 도리승은 도리로서 가장 훌륭한 그런 진리로서 수승한 것은 고진멸도 사제. 고진멸도 사제보다 더 잘된 게 없죠. 세간법에서는 고와 칩을 말했고, 출세간법에서는 멸과 도를 말했죠. 그래서 도리로서는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아까 세간승은 세간법만 되어 있고, 도리승은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합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회로 갈수록 더 높아요. 세간성은보다는 도리성과 더 성능이 우수해요. 여기는 세간법이죠. 5음 6입 12처 18개는 도리성은 세간법에 고집하고 고제 집지하고 출세간법에는 멸제 도제해서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말한 것이 도리성은데 사진제 사진제라 하이도 하고 그냥 사제법이라고 사제라고도 하고 사제라 하이도 하고 사진제라 하이도 하고 같아요. 사제가 바로 도리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징득승은 세간법 출세간법을 깨달아서 터득한 것이 징득이라 도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든지 또는 보살이 되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집과 법집을 떠나면은 번뇌장 소지장을 떠나면은 징득승의가 되죠. 번뇌장 떠나면은 아공진여가 되고 그렇죠? 또 소지장을 떠나면 법공진여가 되죠. 이공은 아공, 아공하고 법공하고 번외장 떠나야 돼요. 아집 번외장 번외장을 떠나면은 아공이 됩니다. 아집번에 아까 제국에서 말했잖아요. 아집법집 무슨 구생분별 말할 때 법공은 이제 소지장을 떠날 일자 이 소지장이 소지장까지 떠나야 돼. 아는 것이 걸려가지고 아는 알바 법에 대한 장애죠. 이거는 번외에 대한 장애고 이것은 이제 법집을 떠나야 돼. 법집 번외를 떠나면은 법공이 돼요. 그걸 이공이라고 그럽니다. 에? 그러니까 징득승인은 바로 아공진여와 법공진여. 아공을 터득하면 아공진리를 아공진이라고 해요. 또 법공을 터득하면 법공 진리를 법공 진여라고 해요. 진여나 진리나 같은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은 그건 굉장히 더 높은 차원이죠. 일진법계. 기신론에서 말하면 일심법계죠. 일심. 대총상 법문. 그러니까 하엄경 사법계가 일심법계에서 나왔죠. 하엄경 사법계를 일진법계가 최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법계가 나오고 사법계가 나오고 일진법계를 일심법계라고 해요. 일심이나 일진이나 같은 말이요.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네 가지로 화엄경에서 말한 사법계 이걸 네 가지 사법계라고 하지요. 여기서 말한 사법계와 발음은 똑같아도 달라요. 네 가지 법계라는 뜻이요. 사법계. 십법계라고 할 때는 사성 육범 현상계를 가르친 것이고 사법계는
마음에 관해서 이제 마음이 벌어지는 것을 네 가지 부루로 이렇게 이제 사법계라고, 법계란 말이 마음 아니냐, 마음을 법계라고 하거든. 마음을 법계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에서 또 세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세계를 또 법계라도 하지요. 우주법계라고. 그러니까 세계나 마음이나 불교에서 보면은 같아요. 세계도 마음에서 벌어졌고 법계가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법계라고 해요. 법계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성품성자. 그래서 일진법계라고도 하고 일심법계라도 하는데, 첫째는 이법계. 이법계는 진리의 법계. 형이상적인 거죠. 물질세계가 아니고 정신세계죠. 여는 심리성리를 가르친 거예요. 심리성리의 그런 세계를 이법계라 하고, 사법계는 심리성리가 아니라 현실법계. 현실. 본체계, 현상계죠. 현실을 사라고 해요. 우리 지금 사실이라고 하죠. 일이 생기면 사고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 사고, 사실 또는 사상, 사유 또는 사단, 그 일의 그 단서,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하면 쉽게요. 이는 정리, 침례, 진리 이런 뜻이고, 이는 사는 이자 열매 실자요. 사실 또는 사상 또는 사유 또는 사고 또 사단.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도 또 쓰지요. 사리판단 한다 할 때, 요 사리판단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살아요. 이자가 여기 들어갔지만은 사의이지 진리를 가르친 것은 아니잖아요. 사리 판단하는 그런 사리도 여기서 말하는 사라요. 사실이나 또는 현실. 실자나 같아요. 이 사자는. 현실도 내나 사요. 현실 세계. 또는 현상계. 본체계가 아니고 현상계예요. 여기는 본체계고, 철학 수련호. 이제 이제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요. 성리나 심리나 진리나 본체계 그런 것을 이라고 하고, 가령 하늘에는 천리가 있고, 도에는 도리가 있고, 인간의 운명에는 명리가 있고, 그런 게, 그런 있자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사실, 사상, 사유, 사고, 사단, 사리, 현실, 현상계. 그런 것을 전부 다 사법계라고 그래요. 방금 말한 이 사실 세계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거. 두 가지가 서로 병합되어가지고도 서로 물과 불이 서로 원흉, 하듯이 이와 사가 걸림이 없어요. 정말은 현실 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진리 속에도 현실이 있고,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는 육체가 없듯이, 육체가 바로 정신이고 정신이 바로 육체여서 영육이 둘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도리가 이사무의 법계죠. 사사무예는 참으로 더 어렵지. 사사무예는 사와 사끼리 걸림이 없어요. 지금 명엄경에서
여기서 말한 스승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말했잖아요. 사사무야. 사사무야라서 물과 풀이 걸리지 않아요. 흙하고 허공하고 걸리지 않듯이 서로 상극이지만 상극이 아니라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가사 조그마한 방 안에다가 수천만의 보살을 넣을 것이 이제 800만 보살이고 8만 4천 사자자리고 조그마한 한 평쯤 되는 방 안에다가 큰 광대한 물체나 모든 대중들을 포용한 것이 거기다 사사무의 도리라요. 조그마한 TV 속에 저 서울 남산이 다 비치고 저런 부산시가 다 보이고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TV 속에 다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사와 사가 걸림이 없어요.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것은 쉽지만은 사와 사끼리 걸림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이 걸리지 않고 넓고 좁은 것이 걸리지 않아요. 좁은 속에 넓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작은 속에 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실 속에 큰 사실이 들어가고 좁은 사실 속에 큰 사실이 넓은 사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서로 걸림이 없는 그런 도리가 사사무의 도리다. 사사무의 도리는 화엄경의 7편문 도리 아니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어시 무량원급 직일념 일념직십 무량급 구세십세 고상주 익물잡는 객별성 그것이 전부 다 사사무의 도리입니다.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거 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고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그거 다 이사무의 법계 아니오. 그 다음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방 사사무의 법계라요. 그렇게 보면 법성계도 쉽죠. 저 네 가지로 설명하면은 아이고 또 이제 정장 이제 본론은 이제 내려야겠네. 이거나 하고 오늘은 이 모임을 위하여 승어 가운데도 진짜 승어 진리 중에 최고 진리를 말한단 말이죠. 지금 능엄계에서 최고 진리 말한 거예요. 뭐 인연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연설도 아니고 너희 회중의 정성성문과 정성성문은 소성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들이 소성 사과 성인들이 다 성문인데 정성이라고 한 것은 판배기가 된 거. 아주 소성에 아주 낙인이 찍힌 사람 고집불통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정성 성문이라. 말년 수제는 그걸 정성 수제라고 할 수 있죠. 벼슬 못한 사람을 말년 수제라고 하죠. 예? 말년 수제란 말 들었어요? 고시 합격도 못하고 늘 시험 쳐도 늘 떨어지고 그냥 말년 동안 수제예요, 늘. 정성 것이죠. 학사, 박사지요? 정성, 사람이 정성, 아니요. 정성, 수험생이지. 그냥 수험생이라고 해야 되겠구만. 아주 수험생처럼.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게 알겠구만. 말년 수제는 수험생으로서 합격을 못하고 늘 시험만 치고 늘 공부만 하고 시험만 치도 합격 못한 사람은 정성 수험생이라 말년 수험생이지 말년 수제와 같은 사람들이 성문도에서 소성도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대성도에 나아가지 못하고 소성에만 자리 잡은 사람이 정성이라요. 정성, 부정성 또는 것이 저 사정취 모두 세 가지가 나오죠.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거기에 이제 정성은 삼치 가운데, 삼치 중생. 정정치는 좋은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는. 사정치는 나쁜 거고. 부정치는 이럴까, 저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독교도 믿을 수 있고 불교도 믿을 수 있고 무종교인은 정성 부정치가 되고 정정치는 딱 기독교는 기독교만 믿고 말이죠. 다른 것이 이제 교를 안 믿는 사람이 거기에 판배기가 정정치라. 그러나 여기서는 정정치가 좋은 거죠. 사정치는 나쁜 외도를 믿는 사람은 사정치고 여기서는 이제 불도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기는 외도나 또는 사마 세 가지로 비판할 때는 외도나 삿된 바구니나 부정치는 일체 범부들 범우들 세 가지 종류로 말해요. 이걸 삼치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정경치와 비슷한 그런 판백의 성문이라요. 및 일체 이공을 얻지 못한 사람과 이공을 얻지 못한 것은 아공, 법공, 아까 이공지녀, 이공을 얻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과 상승을 상승으로 효양하는, 상승은 대승법이죠. 대승으로 이제 발심해서 이제 대승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라한들로 하여금 모두 일성정멸장기인 참 아뢰냐 정수행처를 다 얻게 한다 말이야. 오늘날에 내가 능엄 법문을 해가지고 일성이라는 최고 부처님 가장 유일한 법을 부처님 법을 일성이라고 합니다. 소승 나한이나 보살법이 아니라 최고 일성의 부처님의 말이야. 일불성의 정멸장기. 정멸장기라서는 열의 열반이죠. 무상 열반, 열반을 정멸하고 가지요. 참 아뢰냐. 아뢰냐라서는 시끄러운 것이 없고 복잡한 것이 없고 고요한 것이 아뢰냐요. 조용한 곳이요. 아뢰냐의 바른 수행처를 다 얻게 한단 말이에요. 통구사 옆에 가면 아뢰냐 절이 있죠. 조그마한 절. 아뢰냐라는 것은 아나냐라도 하고 아뢰냐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조그마한 조용한 절을 이렇게도 쓰죠. 나냐라고도 하죠. 발음을 야 그래요. 나냐. 아자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알았냐 또는 방금 아려냐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헌잡이 없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 없다. 그렇게도 번역하기도 하고 적정처 고요한 곳 고요한 곳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요. 아려냐나 아라냐나 그걸 내가 얻게 하니까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이제 본론은 내일 이제 시작합니다.